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기능사 필기 실전 빈출 모의고사 4회 31번부터 끝까지 진행해볼게요.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오일탱크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이네요. 자, 여기서 이 오일탱크란 것은 유압류 오일을 말합니다. 굴착기에 쓰이는 유압작동유 오일탱크니까 유압류 오일 저장하는 데 쓰이는 것 맞고요. 탱크 내부에는 격판 배풀 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름막, 스트레이너는 흡입 쪽에 설치되어 있다. 흡입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다. 모두 맞다. 하지만 이번에 흡입구와 리턴구는 최대한 가까이 설치한다. 요게 틀렸어요. 오일탱크에서 유압으로 작동되는 여러 부품들을 거친 다음에 다시 리턴하는 리턴관로는 복귀관로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흡입된 오일의 상태는 별로 양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흡입구와 리턴구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서 설치합니다. 흡입구와 리턴구 최대한 가까이 설치한다. X 맥동적 토출을 하지만 다른 펌프에 비해 일반적으로 최고압 토출이 가능하고 펌프 효율에서도 전 압력 범위가 높은 펌프는 가장 센 펌프 피스톤 펌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전형 펌프는 일정하고 부드러운 토출을 하지만 실린더와 피스톤 플런저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피스톤형 펌프는 맥박이 뛰는 것처럼 울컥울컥 펌핑펌핑 맥동적인 토출을 하기 때문에 최고압 토출이 가능하고 전 범위에 걸쳐서 압력이 높은 펌프다. 피스톤 펌프 맥동적 토출 최고압 토출 체크합니다. 유압류의 점도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오일을 혼합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점도가 다른 두 종류 오일을 섞어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 상식을 알고 보기를 읽어봅니다. 오일 첨가제의 좋은 부분만 작동함으로 오히려 더욱 좋다. 아니고요. 점도가 달라지나 사용에는 전혀 지장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혼합은 권장사항이며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 아니죠. 섞었으면 안 좋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4번에 열화현상 촉진시킨다? 요게 정답이에요. 점도가 다른 오일을 혼합하면 열화현상이 촉진되기 때문에 혼합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압모터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기계식 모터보다 유압을 사용하면 제어가 용이하고 소형장치로 큰 출력 낼 수 있고 무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고 했죠? 먼지나 이물질에 의해서 고장날 우려가 있죠. 따라서 먼지나 이물질에 의한 고장 우려 없다? X 유압모터의 최대 단점이 유압계통에 먼지 또는 이물질이 혼합돼서 고장 우려가 있고 수리하기도 까다롭다는 겁니다. 먼지나 이물질에 의한 고장 우려 없다 X. 적재물이 차량의 적재함 밖으로 나올 때 어떤 색으로 위험 표시를 하는가? 자 위험하다 하면 기본적으로 붉은색 적색이죠. 이것도 예외 없다. 적재물이 차량의 적재함 밖으로 튀어나올 때 붉은색 적색으로 위험 표시합니다. 수공구 사용 시에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수공구는 올바른 자세로 사용하고 사용할 때 무리한 힘이나 충격 가하지 않고 작업에 맞는 공구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세척해서 보관 한다? 자 오히려 녹습니다. 너무 청결하게 보관한다고 물로 씻어 보관하는 건 비싼 외제차를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서 닦는 것과 다름없다. 수공구 사용 시 사용한 후에 물로 깨끗이 세척해서 보관한다. X. 벨트를 풀리에 걸 때 어떤 상태에서 걸어야 되는가? 자 풀리라는 것은 이렇게 실패처럼 생긴 벨트를 걸 수 있는 부품을 말하고요. 풀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벨트를 걸 수 없겠죠. 당연히 회전을 중지시킨 후 걸어줘야 됩니다. 저속, 중속,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건다. X다. 벨트 풀리에 걸 때 반드시 정지시킨 후 건다. 세척 작업 중에 알칼리 또는 산성 세척 유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수돗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제일 짧은 거 고른다. 산성세척유가 눈에 들어가면 병원으로 후송해서 알칼리성으로 중화시킨다. 요건 응급처치 사항은 아니고요. 붕산수를 구입해서 중화시킨다? 큰일 나겠죠. 눈을 크게 뜨고 바람 부는 쪽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바람이 안 불 수도 있고 눈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안 된다. 세척 작업 중에 알칼리 또는 산성세척유가 눈에 들어갔다. 먼저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요게 정답이다. 감전 위험이 많은 작업 현장에서 보호구로 알맞은 것은 바로 감전 대비해서 전선을 만져야 되니까 보호 장갑이 가장 필요합니다. 로프 아니고 구급용품 아니고 보안경 아니고 감전 위험이 많다. 보호구로는 보호 장갑 끼는 게 가장 적절해요. 가스 용접의 안전 작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산소 누설 시험은 비눗물을 사용하고요. 토치 끝으로 용접물의 위치를 바꾸거나 젤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토치 끝을 사용해서 용접물을 툭툭 치거나 젤을 떨어내거나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리고 산소 본배와 아세틸렌 본배 가까이에서 불꽃이 튀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누출 가스와 불꽃이 만나면 폭발할 수 있다. 하지만 토치를 점화할 때 성냥불과 담뱃불을 사용해도 된다? 당연히 틀렸죠. 토치 점화할 때 성냥불, 담뱃불 붙여도 된다? 상식적으로도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요게 틀렸다. 보통 화재라고 하며 목재, 종이 등 일반 가연물. 일반 가연물 화재다? A급 화재죠. A, BU, C전, D금, E가. 이렇게 외웠죠. A급 화재는 일반 가연물 화재. B급 화재는 BU, 유류 화재고요. C급 화재, C전. 전기 화재가 C급 화재. 금속 화재가 D급 화재죠. 그리고 E가. E급 화재는 가스 화재를 말한다. 자, K급 화재는 뭐죠? 주방 화재를 말합니다. 요것까지. 일반 가연물 화재다. A급 화재입니다. 크롤러형의 굴착기를 주행 운전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주행 시 버킷의 높이는 30에서 50cm가 좋고요. 가능하면 평탄 지면을 택하고 엔진은 중속이 적합합니다. 무조건 토키 버튼 켜가지고 빠르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행할 때는 전부 장치는 전방을 향해야 좋다. 맞습니다. 백미러가 있지만 잘 보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로 이동하기보다 작업장치를 전방으로 놓고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하지만 안반 통과 시에 엔진 속도는 고속이어야 한다? 아니죠. 안반 통과 시에는 더욱 조심해서 저속 주행하는 게 좋습니다. 안반 통과 시 엔진 속도 고속으로 한다 X. 스패너 사용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스패너와 너트가 맞지 않으면 쐐기를 넣어서 맞춰 쓴다. 요게 틀렸어요. 1번부터 틀렸다. 스패너와 너트가 맞지 않으면 그에 맞는 스패너나 몽키 스패너 같이 규격을 조절할 수 있는 스패너를 써야지, 뭐 쐐기를 덧대어서 사용한다, 이런 방법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죠. 시험에서 나오면 틀린다. 자, 스패너를 해머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스패너에 파이프를 끼워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패너는 볼트 너트에 잘 결합하고 앞으로 잡아 당길 때 힘이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밀어서 쪼는 게 아니라 당길 때 힘이 걸리도록 해야 된다.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LNG, 액화천연가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액화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고 또 하나 LPG가 있죠. 요건 액화석유가스인데요. 요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LPG,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고, 액화천연가스 LNG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것, 따라서 가스 누출 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이번에 공기보다 무거워서 소량 누출 시 밑으로 가라앉는다. 요게 틀렸죠? 요건 LNG가 아니라 LPG,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LNG, 액화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다. 누출 시 밑으로 가라앉는다. X고요. 공기와 혼합돼서 폭발 범위에 이르면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고요.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가스 맞죠? LNG, 액화천연가스다. 공기보다 가볍다. 꼭 기억하십니다. 건설기계가 고압전선에 근접 또는 접촉함으로써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바로 감전이죠. 고압전선 근접 또는 접촉이니까 당연히 감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A는 배전선로에서 전압을 변환하는 기기다. 자, A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전압 변환기니까 변압기죠. 그림 볼 필요도 없이 변압기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 나오고 A의 명칭을 얘기해라. 문제 보니까 배전선로에서 전압을 변환하는 기기라고 돼 있네요. 보기에서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 찾아줍니다. 기둥에 매달려 있는 전압 변환기기, 주상변압기예요.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상수도관 등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 유지해야 되는가? 바로 30cm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30cm 이격합니다. 옆에 상수도관이 지나간다. 도시가스 배관은 상수도관과 최소 30c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배관과 다른 시설물 이격거리 30cm 기억하십니다. 기관 과열, 엔진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과열됐다는 것은 식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연소 온도인 500도, 600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따라서 냉각장치,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다, 냉각장치 내부의 물때가 과다하다, 냉각수가 부족하다, 모두 냉각장치와 관련이 있는 복이죠. 하지만 오일량 과다, 요 오일은 윤활유겠죠. 윤활유하고 기관 과열하고는 무관합니다. 기관 과열은 엔진 오일 양이나 압력과는 무관하다. 기관 과열됐다, 냉각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먼지 등 불순물을 여과해서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자, 불순물을 여과한다. 뭐를 흡입할 때?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흡입할 때. 따라서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 설치된 여과장치겠죠. 에어클리너입니다.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먼지 등 불순물 여과해서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 에어클리너가 한다. 다음 중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녹스의 발생 원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은, 자, 연소시 발생하는 녹스죠. 질소산화물은 연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연소 온도와 관련이 있다. 원래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78% 정도가 질소니까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도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알고 있다가 지금은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죠. 이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 질소분자 또는 연료 중에 질소성분이 연소 과정에서 높은 연소 온도에 의해서 산화돼서 발생합니다. 질소산화물 녹스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자외선, 분진 등과 반응해서 광학적 스모그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뭐 때문에 발생한다? 높은 연소 온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다.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산 노즐의 종류 중 틀린 것은, 자, 분산 노즐에는 핀스 홀 있습니다. 핀스 홀, 핀틀형, 스로틀형, 홀형 있다. 싱글 포인트형은 없어요. 싱글 포인트형, 멀티 포인트형,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가솔린 기관이고요.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산 노즐, 핀스 홀, 핀틀형, 스로틀형, 홀형으로 구분합니다. 핀스 홀. 기관에서 실화, 미스파이어가 일어났을 때 현상으로 맞는 것은, 실화라는 것은 영어로 미스파이어, 불이 붙는데 어떤 미스가, 실수가 있었다, 불이 잘 안 붙었다, 이런 뜻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정상적인 폭발 타이밍에 점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에너지가 새는 현상이 실화입니다. 미스파이어다. 따라서 이 실화가 일어나면 엔진 회전이 불량해지고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등 엔진 부조가 발생합니다. 엔진이 조화롭지 못하게 삐걱거린다. 부조화가 발생한다. 4번에 엔진 회전 불량하다, 요걸 답으로 찾으면 되겠어요. 미스파이어는 좋은 게 아니니까 엔진 출력 증가하고 연료 소비가 적어지고 뭐 이런 것들 아니고 엔진 관행과도 상관없습니다. 엔진 회전이 불량하다, 요게 미스파이어, 실화가 일어났을 때 현상이다. 미스파이어. 기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냉각수의 수온을 측정하는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냉각수 수온은 엔진을 식혀주는 실린더를 둘러싼 물주머니의 통로, 실린더 헤드의 물재킷 부에서 측정합니다. 냉각수 수온 측정하는 곳은 직접적으로 엔진을 식혀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곳인 실린더
모터 헤드의 물재킷보다 1kW는 몇 PS인가? 몇 마력인가? 바로 1.36 PS입니다. 자, 미터 마력인 이 PS는 국제 마력이라고도 하고 와트 단위로 바꾸면 1PS는 0.735 kW, 1kW는 1.36 PS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는데요. 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운 다음에 만약에 1PS는 몇 kW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걸 외우고 있다면 양변에다가 1.3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PS는 1 나누기 1.36이니까 요거 계산기로 쳐보시면 0.735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1kW는 1.36 PS다. 요거 꼭 기억한다. 기관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물통로에 해당되는 것은, 자, 물통로니까 워터라는 단어 들어가겠죠. 오일팬, 밸브, 실린더 헤드 아니고 워터 재킷입니다. 자,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는 요 엔진씨가 물재킷을 입으면 시원하게 냉각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워터 재킷을 입었다. 엔진이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물통로는 워터 재킷입니다. 과급기를 부착했을 때 이점이 아닌 것은, 과급기 터보차저는 흡기 쪽으로 더 많은 압축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음으로써 흡입 효율을 증대시켜서 출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고지대에서 출력 감소가 적어지고요, 회전력이 증가하고 기관 출력이 향상된다. 모두 이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압축 온도 상승으로 착화지연이 길어진다? 착화지연과는 관련 없어요. 오히려 이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착화지연이 길어지는 건 이점이 아니죠. 과격기는 흡입 효율을 증대시켜서 기관 출력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보기에 나타난 것은 어느 구성품을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인가? 직접 분사식, 예연소실식, 와류식, 공기실식 있다. 바로 실실실이니까 연소실이죠. 디젤 엔진의 연소실을 직접 분사식, 예연소실식, 와류실식, 공기실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실실이니까 연소실이다. 기관에 엔진오일 여과기가 막히는 것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은, 자, 여과기가 막혔다. 그러면 엔진오일을 우회시켜서 유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바이패스, 우회 밸브입니다. 바이패스라는 것이 우회라는 뜻이죠. 바이패스 밸브는 기존 밸브 라인이 막혔을 때 우회에서 유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엔진오일 여과기에 막히는 것에 대비해서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회한다, 바이패스. 경음기, 클락션이죠. 클락션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경음기가 계속 울리고 있는 고장이 발생했다. 그 원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자, 스위치가 뭔가 잘못됐겠죠. 계속 경음기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계속 울리게 되겠죠. 따라서 경음기 릴레이에 접점이 용착돼서 녹아 붙어서 스위치를 꺼도 온오프에 관계없이 전류가 통하게 돼서 경음기가 계속 울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과충전이나 접지선 단선, 경음기 전원공급선 단선됐다. 단선됐으면 계속 꺼져 있겠죠. 눌러도 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계속 울리는 고장이다. 그러면은 경음기 릴레이에 접점이 눌러붙어서 용착돼서 발생할 수 있다. 무한궤도 굴착기에 하부 추진체 동력 전달 순서로 맞는 것은, 이렇게 굴착기 그림 그려놓고 한번 이해하면 바로 풀립니다.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은 하부 주행체로 밀어서 보내야 되니까 유압 펌프를 거쳐서 컨트롤 밸브를 타고 센터 조인트로 간다. 관로가 꼬이지 않게 유압을 하부 주행체로 센터 조인트를 통해서 밀어보내서 스프로킷과 연결된 중심에 주행 모터를 통해서 동력이 트랙에 전달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4번 기관 유압 펌프 컨트롤 밸브 센터 조인트 주행 모터 트랙 순이다. 앞자 따서 기유컨 센주트, 기유컨 센주트다. 기관에서 유압 펌프로 컨트롤 밸브를 타고 센터 조인트를 통해서 하부로 내려가서 주행 모터 트랙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순서예요. 기유컨 센주트.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기능사 필기 실전 빈출 모의고사 4번 60번까지 끝까지 풀어봤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